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삭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삭줄은 보통 이제 따뜻한 지방의 산이나 언덕, 담장 같은 데 심어서 관상용으로도 심고 또 스스로 자생하고 군락을 이루고 자라가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는 옛날 오래된 가옥에 담장가에 이렇게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심은 건지 자생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담장을 완전히 뒤덮을 정도로 옆에 심어놓은 나뭇가지 다 감고 올라갔습니다. 마삭줄은 양명으로는 낙석등 또는 백화등이라고 합니다. 성질은 차고 맛은 쓴맛이 납니다. 이제 주로 고혈압이라든가 관절염의 명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신경통, 어혈, 근육경련 그런데 약으로 쓰는데요. 또 특이한 거는 이게 이제 겨울에도 푸른 잎으로 겨울을 월동하는 덩굴이다 보니까 시골에서는 이제 이걸 겨울에 줄기까지 걷어서 염소 먹이로 줍니다. 그러면은 마른 즙 같은 거 그런 것만 먹던 염소가 싱싱한 덩굴 식물을 먹으니까 통통하게 살도 찌고 그렇게 자란대요. 그런데 이제 그 염소 고기를 이제 먹으면은 이제 즙을 내서 건강원 같은 데 가서 즙을 내려서 먹으면은 몸이 차가워서 불임, 그러니까 임신이 안 되는 여성 불임증이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혈관을 확장하는 역할도 있으면서 피를 맑게 걸러주는 그런 역할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중풍 예방에도 아주 좋은 그런 약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명나라 때 본초강목이라는 약초책을 쓴 이시진이라는 사람이 본초강목에 기록해 두기를 마삭주를 차로 즐겨 마시는 사람은 신선처럼 늙지를 않는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고요. 이제 이걸 약으로 쓸 때는 보통의 약초들은 이제 뭐 채취해서 달여 먹거나 말려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환을 빚어서 먹거나 그렇게 하는데 이 마삭줄은 35도 이상 되는 정유주에다가 잎과 줄기, 뿌리, 열매, 꽃 가릴 것 없이 채취를 해서 바짝 말려가지고 술에 담가놨다가 한 6개월 이상 숙성된 후에 아침 저녁으로 소주잔으로 그렇게 한두 잔씩 마시면은 아주 좋은 약효를 발휘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5월, 6월 사이에 흰색의 꽃이 피는데 향이 정말 진하고 향긋한 향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꽃을 뜯어서 꽃차를 만들어도 되고, 술을 담아놔도 그 술에 꽃의 향이 배어들어서 아주 향긋한 술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부 지방에서 자생하는 마삭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